제가 또 만두도 이제 교양만두 좋아하고. 아니 고려님 왜 안 웃죠? 아, 네. 그렇지. 아, 타이밍을 제가 놓쳤네요. 놓쳤나요 혹시? 어? 당첨까지. 어? 그리고 이제 또 그거 있죠. 릴리 하나 집어주시고. 네. 자, 디스코 같은 거 안 갑니다 저희는. 네. 어? 이거 KDA 챔피언들의 지팡이? KDA 왜 합니까? 직스 삼성 뽑으면 다 똑같았는데. 아 맞죠. 한번 돌리시고. 펀치 일단 돌리고. 와. 와. 정글리 기도하세요. 네. 2번 돌리세요. 금요일 돌리고. 네, 이상해 오늘 금요일. 1번 돌리세요. 1번 돌리고. 오! 찬 유물. 자, 찬 유물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새. 뭐죠? 인천 피스트. 인천 피스트가 또 픽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저거 카이사 파시고 이블린 파시고 업 한번. 업 치고 릴리아. 자, 그렇죠. 롤 한번 치세요, 동글리. 오! 그렇지. 앞에 라제 있습니다. 하트를 매판 어떻게 하느냐. 바로 뻥디스 파리로. 아 뻥디스 파리로 이제 초반에 이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레벨업 하면서 리로를 돌려서 찾는다. 그럼요. 하트가 돈인데. 수감 좋네요. 동님 바이 일단 붙이시고. 네. 롤 한번 쑥. 롤 한번 더 쑥. 오. 그렇지. 징크스 2성. 어 깔끔하죠. 자, AP 못 가게 크라운 가드 바이한테 받으세요, 동글리. 와. 2라운드에 그냥 템 거의 다 만들어 놓을게요, 그냥. 예, 3라운드 한번 바꿔봐라, 그냥. 절대 못 바꿉니다. 어, 형님, 근데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이게 초반에 리롤 이제 1원으로 돌리면서 안 뜨면 그냥 체력 관리하고 뜨면 하트 받고.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업 누르고 업 눌러놓고. 제가 만든 케이틀린의 삼신기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어? 뭐죠? 찬임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글님 그래서 제가 뭐 하려는 줄 아세요? 뭐죠? 블루를 박을 거예요. 블루를 박으면 또 케이틀린 하기 좀 아쉽죠? 블루 키아라. 와. 자 저희는 하트를 타는 방법을 알고 있죠 이미? 네. 우리는 여기 초밥 따위에서 이제 기다리지 않고 이제 그냥 뽑아버린다. 릴리스 2성에 블루까지 들어갈까요? 그렇지. 아 좋습니다. 아니 이거 박쥐를 안 먹는다고 와. 자 이러면 이제 블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즈리얼 무조건 이즈리얼. 아 깔끔하죠. 오. 자 눈물님 자 롤 슛. 자 그렇지. 앞에 올려주시고 앞에 올려주면서. 어 이번 차례 혹시 그냥 데프트 형이 이라만 하러 오셨나요? 자 블루 아니... 박아주세요. 자 블루 박아주세요. 블루 스카이. 블루 스카이까지. 깔끔하게. 와 깔끔한데 형님 운영이. 아, 뭐 데프트팀 이거 대한민국 정치인도 아니고 다음 차례 생각 안 하고 또 예산 막 쓰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럼 뭐 2라운드 하시던가. 예. 자 하지만 이렇게 연승을 타준다는 거. 아 근데 탄탄해요. 아 피관리 잘 해주잖아요. 와, 다 잡나요? 와 다 잡았어요. 그렇지. 자 요네 집어주시고 크라운 가드 르비스한테 싹 이식해주는 센스도까지. 데프트팀. 네. 근데 바이가 더 세지 않나요? 아아 감시자. 아, 감시자인데 이거. 아, 아 오케이. 어 근데 바이는 펑크긴 한데. 아 우리 펑크 리롤드 4번 쳤어. 장갑까지. 와 미쳤다. 나위? 아니 끝났지. 나위 케이틀린 미쳤다. 인나블 케이틀린? 아니 블루 케이틀린 누가 합니까 요새. 일단은 요대로 갈게요. 2단아 케일 쓰면은 이것도 뭐 이 3이단아 켜지긴 하는데 템이 네. 그렇게 막 어울리진 않아서 네. 라위 그냥 박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라위를 그냥 깔끔하게. 네네네. 이거 어차피 때문에. 이제 예. 그 이제 방각을 라위로 챙겼으니까 네. 이제 갑주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에 레드를 못 만들잖아요 곡궁으로. 그쵸. 아 원조 제자일보의 판단 다른데. 네 그럼 와. 이제 치감을 태블망이나 그냥 모래로 빼주면 되는 거고. 와 역시 와. 판단 다르네요 역시. 와 풀연습까지. 라위가 심했어. 와. 아 진짜 이건 가자. 아 진짜 이거는 대박. 그냥 무조건 먹어야죠. 2, 3번 돌릴 필요도 없어. 최후의 보류. 그렇지. 최후의 말벌 레드 끌리고요. 네. 할 땐 가더라도. 아니 근데 괜찮잖아. 그럼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진짜 아니 그냥 동글님 저 이번 판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저 그냥 분리수거 하러 갔다 와도 되나요? 저희가 아, 이제 하나 있다. 증강 먹어야 되구나. 이제 저희가 보루 먹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보루 하면 저번에 한번 또 가슴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데프트행님이 그 이제 돈 이자 계산 실수. 네. 이제 동글님의 헤드라이너 넘기기 그거만 없으면 됩니다. 이제.
근데 그 장면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고려님? 아, 그럼 팀 구성에 미리 넣어놓죠? 팀 구성에 미리. 그러니까 제자 입부 안 하고 클래식 밸류 대 갈게요. 클래식 에이드 밸류 대. 그거 해도 어차피 제가 지울 거여서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네 그리고, 자, 일단 올려놓으세요. 일단 제 차례니까. 제 차례인데요. 네. 아, 네. 네즈. 자, 밸류.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찍스. 요렇게. 네, 요렇게, 요런 느낌. 칼드 색깔. 나이스! 동글님. 네. 이거 한번 정찰 한번 해보세요. 아니, 50골드 먹을 바엔 안 먹지. 반돈 올리겠습니다. 반돈 올려주고요. 아, 저희 헤드 안 쓰나요, 근데? 아, 떠야 쓰죠, 쓸만한 게. 네. 아, 네네. 저 우리가 지금 제일 약해요. 왜냐면 유일하게 그 헤드라이트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여기 없죠. 뭐야, 잠깐만, 여기. 아, 근데 이상한 동료일까지. 아, 잠깐만. 아니, 저 갑자기 저거 특보를 빼버렸는데? 네, 상대 제드잖아. 저스, 저스. 예? 근데 트집는데? 아, 졌잖아. 지금 바드. 이성인데. 예? 우리 차님께. 아! 아니, 저 사람 뭐. 인피 빼라니까, 진짜. 아, 동글님, 다음부터 인피 빼주세요. 예? 아니, 데브 형님. 네네네. 뭐, 뭐라고요? 아니, 저 징크스 인피요, 징크스 인피. 아, 저거는 천공의 대검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부터 해도 되지 않나요, 피가? 살지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무또 하면은 5-3까지, 2까지 맞아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4를 아주 맛있게 맞아볼게요. 이게. 아, 그럼 인피님이 한번 해보세요, 네. 60에 75네요. 근데 뭐. 근데 항상. 많이 쌓였던 건 아니라서 큰 타격은 아니긴 하거든요? 동훈님, 징크스 빼고 아칼리 넣어주시고 우르고 컨트리 사주시고 네, 3이라 넣어서 해주시고 네, 피바라기 하나 뺄게요, 동훈님 피바라기 하나 빼고 찬인피 우르고 라위까지 넣어주시고 네, 아칼리 모렐로 블루까지 넣어주세요 네 오, 깔끔한데요, 인피님? 네, 이거 그냥 10렙까지 그냥 피관리 제대로 해드릴게요 와, 10렙 리롤을 할 수 네, 있게끔 어차피 최후의 버릇 터질 거라면 일단 피관리 최대한 했다가 오 부터 네. 가까이 빵! 빵이요? 빵 먹고 싶나요? 네? 오! 오! 데브탱님 네 황금알 깰 수 있나요? 아 저희가 깰 수 있는데 인피님이 이제 4라 다 쳐맞으면 못 깨죠 아니죠 그 먹고 깨면 되죠 한번 해보시던가요 그러면 예. 동글님 해야지 반드시 가야지 동글님 네 일단 2번 돌려보세요 3번 돌려보시죠 1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이스 아 드세요 동글님 뭐야 드세요. 이거야 네. 야, 뭐 죽어보자 아, 네. 이거죠 같이 어퍼 스누 올리시 하이포드 아시죠? 와 최고점 네 최고점 한템에다가 최후의 보루 그리고 보루를 깬 다음에 황금알을 깨겠다 그렇죠 아칼리 넣어가지고 요런 애들 긁어가지고 살지해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최후의 보루가 한 팀이 더 있는데 그 팀을 이제 멸망전에서 만나잖아요 저희 그때... 또 고점의 아버지 누구랑 함께하고 있죠? 더 데프트? 네 자 동훈이 레벨업 해주시고 자 이러면 일단 저희가 지금 방템이 없기 때문에 방템 네. 쪽으로 먹으면 될 것 같고 와 방템 설계까지 뚫리는데요 근데? 누가요? 제가요 에이 지금 백스택인데 동글님 시원하게 하세요 시원하게 오! 왔다 어? 저거 드셔주시고 이익 실현 바로 해주고요 네네 이익 실현 해주시고 나르 있네요 사축꾼 일단 레벨업 해주시고 레벨업 해주고요 네 요리카고 네. 저거 빼면서 어떤 사축꾼 걸... 넣어주세요 요네 빼서 하트 일단은 되게 어차피 우리 그 세수율적으로 하트 안 받을 것 같아서 네네 네, 그렇게 가고 정손 네 해주시고 벨트 제 위에 그리고요 어 일단 이대로 가면 돼요 갈 수 있어요? 그럼요 아 동글님 걱정하지 마세요 풀들 맞을까요? 아 이거 풀들 맞아도 안 돼요 이거 아 이거 풀들 맞고 그냥 크립에서 롤 치는 게 맞지 않아요? 아 근데 풀들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풀들 16할 거면 8레벨 풀들 맞으면 되나 이거? 8레벨 풀들 맞으면 됩니다 아 이거 맞지 말아 보세요 일단 야 한 턴에 다 뽑죠 뭐 다 뽑으면 되니까 동글님 한 턴에 빠르니까 네, 아니 죽어보자 오늘 그냥 고려님 네 불안하세요? 아니요 저는 안 불안하죠 고려님 차례 갈 때쯤이면 이미 황금알 깬 상태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니깐요 네네 인천 피스트가 오케이 아 제가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아 네 지금 하시죠 너무 쉽지 팀 구성이 있는 것만 사면 되는데 네. 우르고 일단 파세요 아칼리 파세요 리포 바드 올리세요 사미라 파세요 저 예 앞에 올리세요 예 여기까지 불질 맞고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사면 되나요? 네 예, 예. 그냥 그거 일단 다 사고 생각 그럼 9레벨 무조건 10레벨 갈 겁니다. 네네, 10레벨 돌립니다, 저희는. 일단은 9레벨 쳐주세요. 그러니까 업 두 번만 치세요, 업 두 번.
한번 더인가? 네, 한번. 네, 일단 이렇게 무적이 그거 초과되는 거 경험. 아이고 돈 날렸다 또. 아니야. 200불씩 사세요. 요까지 됐. 템 깔게요. 자, 다음 턴에 예, 좋습니다. 뭐 먹을까? 벨트 있어요, 저희 벨트. 자, 저희 갑바 먹으면 있어, 갑바. 자, 동물 이제 준비하시고. 아, 잠깐만, 나 너무 떨리는데? 자, 드가차 슛! 슛! 어? 써! 사실 써야 돼, 저거 써야 돼! 네, 진 올리고. 오케이, 됐다. 암라인, 일라우이, 그렇지. 스레쉬 하나. 요리 미쳤고. 못 빼야 되는데요. 이거 핫, 쟤 빼야지, 쟤. 크산테 빼고 핫, 저거 더 넣어야 돼. 크산테 빼고. 잠깐만, 템부터. 자, 블루는 저기 죽어. 미쳤다. 그렇지. 됐다. 오케이. 됐다. 됐어요? 일단 수술 됐다. 와, 찬인피 미쳤고. 아, 근데 이거 아펠 대신에 그러면은 저거 속사포 하나. 아, 속사포 있구나. 제발. 속사 루시안. 아, 이겼어. 이거 절대 안 져. 동글님. 네. 이거 동아 샤커 연습 제대로 했어. 와, 연습 진짜 제대로 했어요. 진짜. 볼. 진. 와. 이거 키 하나 팔고 붙여요. 그리고 블루 빼세요. 블루 빼서 진 주세요. 저 블루는. 네. 됐다. 이대로 하자. 일라우이 하나 나오면은 좀 갈아주겠습니다. 요리기랑 하나씩 나눠줄게요. 아, 나눠서.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는 블루가 없으면 아예 무쓸모지만 직스는 블루가 없어도 쓸모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루시안이 블루를 했다. 와, 루시안 이거 허우적거리면서 허우대 멀쩡하죠? 앞라인만 붙으면 될 것 같아. 황금알 터진 게 일본 직전이죠, 대표님. 떼시는 거 아니에요? 황금알 떼시는 거 아니야? 자식 무시 안 돼요. 루시안 못 빼요. 템 못 빼. 자식 없어요? 자, 돌려보자. 요리. 와, 나이스. 깼다. 자, 총검 주시고 롤 한 번 쳐보세요. 일러위 가세요. 일러위 가라. 네, 그런 건 하나만 옮기고 요리칸한테 하나 주고 일러위한테 하나 주고. 그렇지. 제발. 그렇지. 아, 이겨서네. 아, 됐다. 이겼다. 형님. 아, 휴게소입니다, 동글님. 황금알에서 대충 어떤 거 나오나요? 황금알 포네, 리코, 뭐 찬템, 뭐 다양하죠. 와, 루시안 딜 시원한데요, 형님. 여기서 그냥 돈까지 많이 나와도 그것도 좋아. 리롤 쳐가지고 이성자 다 할 수 있어서. 아이, 동그라미. 네. 황금알 판도 어땠습니까? 저는 형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오! 잠깐 믿고 주면. 일단은 요네 비에고 넣죠. 아, 요네에다가 그러니까 케인 넣자, 케인. 롤. 비에고 대신에 케인. 네. 롤. 오케이, 좀 붙이고. 오케이. 됐다. 요까지 일단. 네, 도끼, 오키도키. 아, 최근에 보름길이 만났어요. 미로 멸망전. 스테이지 다이버까지인데 우리? 쓰다까지. 네, 저희 황금알 보루잖아요. 와, 하세요, 네. 와, 이거 황금알 보루잖아. 우리 광고야. 그냥. 아니, 상대방은 뭐 말보루 맨슬피는 저희 말보루 골드잖아요. 시너지 몇 개고, 잠시만. 재즈 몇 개 켜졌죠? 아, 제가 10개 켜졌네, 시너지가. 너 못 캐나, 이거? 아니, 더 못 캐요, 이거. 2 이상 못 캐요. 이성작 하죠. 네네. 타트 보상까지. 아, 오케이. 롤. 이대로. 삼성작 하죠, 그냥? 삼성작. 오구마 쫙쫙 살면서 팔고. 네, 쏘나나지만. 진까지? 암진이까지? 하지만 저는 그냥 쇼진직사 하겠습니다. 와. 진의 밤끝까지 빠질 일이 없어. 아, 어차피. 아니, 세라핀한테 밤끝 빠지는데. 아. 벤치 바꾸면 돼요. 왜냐면 이제 스테이지 남은 거 없잖아요. 이거 진 자리를 좀 마련해줄까요? 때문에. 아, 좀 팔아야 돼. 진 자리. 우리 앞라인 못 뚫습니다. 뚫렸는데 뭔 소리죠? 아니, 지금 요리 있잖아요. 와, 근데 상대도 좀 센데요? 와, 근데. 기력 붙는데요. 돌릴게요. 지금 이성작 하면서 어차피 그냥 아, 네. 또. 예. 스레쉬는 또 어디 갔죠? 이쁘게 저것도 붙일게요, 그냥. 네, 저런 것도 붙이고. 일단 루시안 삼성각? 오케이. 아, 루시안이 약간 중간 쪽보다 싸, 그 끝에 있는 게 좋긴 한데. 여기. 그러니까 루시안 궁이 그래야 좀 예쁘게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죠? 아, 루시안을 끝에다가? 네네네네. 가운데가 근데 요즘 좀 잘 들어가더라고요. 끝에 있는 것보다. 루시안이 그냥 요즘 그냥 너무 세요. 그니까요, 말도 안 되게 세요. 옛날 진 느낌? 루시안이 오히려? 와, 게트럭 때려주면서. 어? 아, 있나요? 일라우이 쓰는 사람? 네, 있습니다. 아, 그럼 깔끔하게 일라우이 날립시다. 네. 게임 잡아줄게요. 와, 여기도 삼성을 몇 개를 찍어놓은 거죠?
네, 근데 와, 저희가 그리 안 돼. 왜냐면 지금 캐리가 몇 개고 지금. 비트? 뭐 먹을까요? 아 그냥 무한대가 먹을게요. 안 된다. 다른 거 시너지 안 켜지는데요. 인피진? 네, 인피진. 인진. 네, 인진. 와. 붙이고 요네 사고 롤. 케일 팔고 롤. 요네 팔고 롤. 아와 안 뜨나 이거. 인진까지. 직스 팔고 롤. 이제 다 쓰레시 롤. 롤. 아 까비요. 1회 해야 1등 합니다. 아 진짜 1회 하면 우승하긴 하겠네요. 그쵸. 그니까 이게 네. 그 상황에서 황금알을 먹는 배짱. 그니까 황금알을. 아니 근데 고려님 본캐스트는 안 먹었을 거잖아요. 아 저 먹죠. 보상 먹고 나면 그때부터 다 이기면 되니까. 네 다 이긴 날 마인드여서. 그니까 여기서 황금알 안 먹는 사람은 진짜 알 없는 거죠. 어? 이거 마무리 찍죠? 이거 그냥 막턴인데? 네네 그냥. 찍죠 그냥. 자. 키아나까지. 까비. 아 근데 동글님. 네. 아 방금 다 팔고 찍으라는 게 루시안 팔고 타는 게 아니고 나머지 다 팔고 루시안 삼성 찍으라는 거였는데. 아 그럼 필드를 다 팔으라고요? 아 와 아, 진짜. 5초 남겨놓고? 아니 동글님. 드제. 유튜브 찍어요? 와 미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1등 감사합니다. 네.